네, 안녕하세요. 자, 4강 마지막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에 스택, 그다음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그다음에 매개 변수, 이게 메모리 어느 영역을 차지하는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지난 강좌에서 했던 거, 요것만 기억을 하세요. 자, 지난 강좌에서 그림 4개 예, 그렸습니다. 하나, 둘, 셋넷 이렇게 그렸었죠. 맨 아래쪽에 자 스택, 그다음에 여기 힙, 그다음에 여기 데이터, 그다음에 여기 코드 세그먼트라고 그랬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다음에 스택에 뭐 들어간다고 그랬었나요? 예, 자 지역 변수, 그다음에 매개 변수, 매개 변수,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 여기 들어간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힙에는 예, 동적 할당, 동적 할당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동적 할당. 그 다음에 데이터형에게는요, 예, 정적 변수, 정적 변수. 쉽게 말해서 전역 변수가 정적 변수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상수 여기 들어갑니다. 상수. 그 다음에 여기는요, 자, 함수 코드가 여기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함수 코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요거 기억을 하시고, 지금 뭔 얘기 할 거냐면, 요거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 스택. 지금 요거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거 다음 강좌에서 이 동적 할당,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 영역이 어떻게 들었는지, 그 다음에 함수 포인터 얘기를 할때 여기 있는 얘기들 다할 거예요. 지금은 어디만 얘기를 한다? 요거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전역 변수, 여기 정적 변수 영역에 여기 얘기도 잠깐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스택을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스택을. 자, 보세요. 스택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스택이라고 하는 거는 잘 봐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스택이라고 하는 애는 항아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을 수 있어요. 자, 입구가 이렇게 생긴 구조예요. 그래서 뭔가를 담는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꺼낼 때는 이렇게 꺼내겠죠. 즉, 입구가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입구가 하나예요. 자, 순서로 만약에, 1, 2, 3을 집어넣는다고 해보세요. 자, 순서대로 1, 2, 3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제일 먼저 집어넣은 건 1이죠, 1. 1을 제일 먼저 들어갔는데, 1을 먼저 꺼낼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꺼낼 때는 3을 먼저 꺼내고, 2를 먼저 꺼내고, 그 다음에 1 꺼낼 수 있죠. 맞죠? 자,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꺼냈어요. 그럼 뭘 꺼낼 수 있나요? 3이죠. 그러면 하나 집어넣으면, 4를 집어넣으면 여기 들어가겠죠. 4가 여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를 우리는 스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구조를 스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last in. 자, first ou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택 구조는, LIFO 구조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택 구조는 앞에 글자만 따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구조도 아시겠죠? 한문을 굳이 써보자면 후입선출이에요. 가장 나중에 들어간 애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우리 밥 먹으러 갈때 공동 식당에 도서관 그 식당이나 학생 식당에 가면 식판이 쭉 쌓아져 있죠. 그걸 잘 생각을 해보세요. 식판이 쭉 쌓아져 있는데 가장 처음에 설거지 해놔서 엎어놓은 거는 맨 밑에 깔려 있겠죠. 맨 밑에부터 내가 꺼내 쓸 수가 없잖아요. 맨 위에 거부터 꺼냈어야 되죠. 근데 맨 위에 거는 쌓은 입장에서는 맨 마지막에 쌓아놓은 거죠. 이해되셨죠? 이런 구조가 스택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해요. 자, 인티저 A, 자, 캐릭터 B, 그 다음에, 자, 더블 D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맨 아래부터 차지 안 되니까요. 맨 아래에 가서 A가 맨 바닥에 깔리고 그다음에 B 이런 식으로 써 있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번지수로 얘기를 할 때는 번지수로 얘기할 때는 이 위쪽이 0번지 쪽에 가깝습니다. 위쪽이. 그다음에 이 바닥이 아래쪽이 예를 들자면 100만 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쓰는 게 밑에 바닥에 더 깔린다는 얘기예요. 맨 밑에 쓰는 게 바닥에 깔리고 그 위에 차곡차곡 있게 쌓여져요. 없어질 때는 이렇게 없어지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게 스택의 구조예요.
그리고 이걸 제가 번지수로 다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스택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가장 많이 씁니다. 언제 쓴다고 그랬어요? 자, 지역 변수에서 스택을 사용하고 또 매개 변수도 스택 영역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시죠. 자, 함수입니다. 함수. 서브라고 하는 함수인데 이럴 때 제가 여기 인티저 a라고 해놨어요. 요거를 뭐라고 그런다? 지역 변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자 지역 변수. 이거는 여러분 함수 다 공부하셨죠? 지역 변수라는 건 뭐예요? 그 지역에서만 통용이 되는 함수. 그 지역을 벗어나면 효력을 상실한다. 이게 지역 변수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메인 함수에서 잘 보세요. 이것도 뭐다? 지역 변수. 요 20도. 자, 제가 지역이라고만 쓸게요. 지역 변수. 로컬 베리어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역 변수. 그런데 자, 이제 여기 보시죠. 자, 함수를 호출했어요. 메인 함수에서 서브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20을 넘겼습니다. 서브를 함수로 호출하면서 20을 전달을 했어요. 자, 함수 호출할 때 전달되는 값,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잠깐 복습합니다. 함수 호출할 때 넘겨주는 값을 argument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하면, 자, 인수, 그 다음에 인자, 매개변수, 전달인자, 전달인수,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A가 이쪽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A. 이거를 변수라고 해요. 이럴 때 X를 뭐라고 그런다? 이럴 때 X를 매개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변수는 변수인데, 매개체가 되는 변수이고요. 이거는 파라메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보세요. 자, 이 20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A에 들어있죠? 이 A라고 하는 변수는 어디에서만? 메인, 여기에서만 통용이 되죠? 메인 함수 안에서만 통용이 되는 거고, 서브라고 하는 이 함수에서는 이 A의 존재를 모르죠. 마찬가지로 이 B라고 하는 이 존재는 서브라고 하는 함수 내에 만들어 놓은 지역 변수이죠. 그러니까는 여기 메인 함수에서는 여기에 접근할 수가 없죠. 통용이 안 되는 거죠, 서로. 자, 그 다음에 이 X는 A가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A가 여기서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여기에 변수 하나 만들어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서브라고 하는 함수는 인티저 X와 인티저 B 두 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도 변수입니다.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거 하나 보시죠. 자, 이번에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개념입니다.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개념인데 자, 여기 봐보세요. 자, A는 뭐다? 아까 거 있는 거예요. 아까 거 있는 거에서 A는 뭐다? 지역 변수. 그 다음에 서브 A는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전달이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도 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인티저 X는 A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면 A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값이 20이죠? 그러면 여기 X에 20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B가 있어요. 자, 이런 애들은 어디 있다?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는 스택. 아시겠죠? 자, 서브 함수와 메인 함수가 아닌 바깥에 함수, 바깥에 선언하는 걸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전역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서브 여기에서도 여기에 접근할 수 있고 메인에서도 여기에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전역 변수예요. 전역 변수가 있는 위치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데이터 영역. 틀립니다. 메모리 번지수가 출력해서 제가 확인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전역 변수. 틀려요. 위치가 틀려요. 이거는 데이터 영역. 어디? 자, 데이터 영역.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B 이런 애들은 어디? 예, 스택. 스택 영역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굳이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자, 요거는 제일 먼저 생기는 게 A예요, A.
제일 먼저 A가 이렇게 20이 생기고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X가 생기는 거예요. 네, X도 20이 만들어져 있겠네요. 그 다음에 B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이렇게.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번지수를 출력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제일 크겠어요? A 번지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B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없어질 때는 요것부터 없어지겠죠. 이렇게. 이해되셨죠? 자,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는 영역은 어디다? 스택. 그 다음에 전역 변수 영역은 어디에 있다? 예, 데이터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공부를 할 건데 사실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오토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오토 이게 생략되어 있고 나중에 여기다가 공부를 해요. 여기다 스태틱 이런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도 정적 변수가 돼서 이게 스택 영역을 사용한 게 아니라 이것도 데이터 영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때 가서 다시 공부를 할게요. 자, 다음. 자, 함수 호출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메인 함수 잘 보세요. 메인 함수에서 처음에 10을 호출했어요. 그러니까 10이 이렇게 전달이 됐겠죠. 맞죠? 그러면 X가 매개 변수니까 스택 공간에 X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10이 이렇게 전달이 되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X를 출력을 하면 X가 10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여기서 여기까지 실행을 하고 일로 돌아갔죠. 여기서 끝나면 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공간을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공간을 반납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을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30을 가지고 다시 호출했어요. 이 공간 X가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공간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공간을 쓸 거냐? 아까 이거 빠져나갔으니까 다시 이 공간을 또 쓰는 거예요. 이거 아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X는 여기다가 30을 하고 공간을 이걸 또 쓰는 겁니다. 이 공간을. 그리고 나서 이 공간이 이렇게 다 빠져나오면 이것도 없어지겠죠. 그러면 얘 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다시 30 저장했던 거 빠져나가요. 그러면 이번에는 50을 가지고 보냈어요. 이렇게. 50을 보냈으면 또 어디서 쓴다? 또 그 자리 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10이 들어있다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30 들어있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50 들어있다 없어지고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번지수를 출력을 해보면 만약에 얘가 100번지라고 한다면 이거 세 개 다 10이 들어있을 때도 30이 들어있을 때도 50이 들어있을 때도 다 뭐가 나온다? 예, 100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주소 번지를 출력을 해보면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번지수가 같은 곳을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치 자 도서관에 아주 동네의 작은 도서관에 자리가 세 자리 있어요. 세 자리 자릿수가 세 자리가 있어요. 자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이렇게 있어요.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근데 학생 한 명이 공부하려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바로 앉습니다. 바로 앞자리에 앉아요. 여기 앉았죠. 그리고 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다음번 학생이 오면 그 다음번 학생은 2번으로 이렇게 여기 가서 앉겠죠. 그런데 1번 학생이 와서 공부를 하고 이 학생이 와서 1번 자리에 앉았다가 공부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떤 학생이 또 들어왔어요. 그럼 이 학생은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또 이 자리를 또 앉겠죠. 이 자리를. 그리고 또 이 학생이 가겠죠. 그런 다음에 학생이 또 왔어요. 그런 다음에 또 이 여자리만 계속 쓰게 되는 거죠. 이쪽 자리는 있지만 사용은 한 번도 안 되는 개념이죠. 이해되셨어요? 이게 스택 개념이에요. 스택.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랑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데 자 보시죠. 자 리커시브 콜 재기 함수라고 하는 건 재기 호출이라는 건 대부름 함수예요. 내가 나를 다시 불러낼 수 있어요. 함수가 보통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재기 함수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부를 수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부를 수 있는 함수가 재기 함수입니다. 자, 코드를 보도록 하죠. 자, 봐보세요.
자, 봐보세요. 이건 약간 난이도가 있는데 이건 제가 코드로 설명을 코드를 직접 하면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일단 구조적인 걸 먼저 잠깐 보세요. 자, 이거 메인 함수예요. 서브 함수로 호출합니다. 3을 YOL로 보냈죠. 맞죠? 3을 YOL로 보냈어요. 3을 YOL로 보냈어요. 지금 X에 얼마 들어있나요? 3 들어있죠. 예, X에 3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 서브 X-1 했네요. 서브 X-1 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X-1은 여기가 처음에 넘어올 때 3이 넘어오는데 마이너스 1 했으니까 2가 되겠죠. 즉 2를 가지고 1로 보냈어요. 그러면 서브라고 하는 함수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가 지금 서브라는 이름의 함수인데 이게 자기 자신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 1로 다시 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서브 함수가 있었고 x가 3이에요. 요게 떠 있는 상태에서 얘가 다시 부르는 거예요. n-1 했으니까 2를 가지고 이렇게 또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또 n-1 하면 얘가 또 이렇게 서브를 이렇게 또 마이너스 1 하면 이번에 1이 되겠죠. 이렇게 불러낼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불러낼 수 있어요. 여기서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언젠가는 끝나야 되니까. 어쨌든 이게 계속 메모리가 이렇게 떠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번지수 출력해가지고 증명을 해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구조적으로 뭐다? 재기 호출이라는 건 자기 자신을 부르는 함수를 우리는 재기 호출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 요거까지 해놓고 일단 이거 지금 얘기한 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코드로 작성해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코딩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예, 실습을 진행할 건데요. 뭐냐면 자,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아시겠죠?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매개 변수 그 변수들의 위치가 어딘지를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스택 영역 사용한다고 그랬고 데이터 영역을 사용을 한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이 각 변수들이 메모리 어디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프로그램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집중을 해 주십시오. 자, 코드 보겠습니다. 예, 제가 코드는 미리 가져다가 놨습니다. 프로그램 코드가 특별히 아주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보시면 다 이해할 만한 겁니다. 자, 실행을 해놓고 제가 필요하시면 코드랑 한번 잠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이고요. 자,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어디를 먼저 좀 보시냐면 자, 일단 여기는 서브 함수의 블럭이죠. 그 다음에 자, 여기는 메인 함수 블럭이에요. 잘 알다시피 무언은 이 K는 서브 함수에만 통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A는 어디서만 메인 함수에서만 통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공부할 때 이걸 얼른 인식하지 못하는데 요 n도 분명히 변수입니다. 메모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자, 한번 봐보세요.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제일 처음에 변수가 선언이 됐는데 여러분 우리는 번지수만 보세요. 자, 번지수 170만 3676입니다. 170만 3676, 3676, 요것만 보세요. 3676. 그러면, 자, 맨 아래에 A가 있는 거죠. 얼마? 3676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봐보세요. A를, 이 A를 가지고 이렇게 전달을 되는 거잖아요. N에게. 그렇죠. 복사되는 거죠. 자, 이 N이 뭐라고요? 파라메타요. 매개변수요. 파라메타죠. 그러니까 N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N이 그러면 N이 자, 몇 번째냐면
3464번지예요. 3676번지보다는 더 작죠. 자, N이 여기 있죠. 3464번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K가 있는 거죠. K. 보이세요? K가. 이 K가 여기 있어요. 그럼 K는 몇 번지인지 볼까요? K는 3448이에요. 자, K는 자, 3448번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지수로 따지자면 A가 맨 밑바닥에 있고 그 다음에 N이 그 위에 있고 K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있는 영역이 어디다? 스택이라고 그랬습니다. 스택. 아시겠죠? 스택입니다. 얘네들이 있는 위치가 스택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택 영역이고 처음에 만들어진 게 A가 제일 처음에 만들어져 있지만 없어질 때는 K부터 없어진다라는 거. 아시겠죠? K부터 없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게 뭐다? 지역 변수와 매개 변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전역 변수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전역 변수를 하나 보여드리기 전에 여기 K 앞에다가 제가 어떤 키워드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인티저 앞에다 키워드를 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다가 제가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그러면 번지수는 자 갑자기 A는 430만 번지로 변경이 됩니다. N과 K는 170만 번지 대역에 있는데 갑자기 A는 바뀌었죠. 주소 번지수가. 자 K도 한번 바꿔볼까요? 여기도 자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추가했습니다. 그럼 얘도 어디로? 430만 번지로 변경이 되었겠죠. 자, 보이시나요? 430만 번지로 바뀌었습니다. N은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는 이거를 여기다가 스태틱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예.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여기다가 키워드를 붙여도 무시됩니다. 지역 변수는, 매개 변수는 절대 정적 영역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거 나중에 한번 다시 제가 기억류에 가서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정적 변수라고 하고요. 이거는 예, 데이터 영역을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쓰면. 그러면 여기다가 빼고 이거는 예, 이거는 그냥 지역 변수, 자동 변수가 되는 거고요. 지역 변수가 되고 얘는 예, 스택 영역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릅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지역 변수이고요. 그 다음에 전역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메인도 아닌, 서브도 아닌 함수랑 상관이 없는 저 밖에 위치에다가 글로벌을 의미하는 GG하고 자, 50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예, GG는 번지수가 몇 번지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전역 변수 이렇게 해야겠죠. GG. 자, GG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GG가 있는 위치는 어느 영역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 GG는 자, 확인을 해보시면 잘 보세요. 자, A가 있는 위치는 170만 번지니까 170만 번지는 앞으로 뭐다? 스택입니다. 스택. 170만 대역이 나오는 출력이 되면 스택이에요. 스택. 그 다음에 스태틱 키워드가 붙은 영역이 어디다? 정적 영역. 정적 변수. 이거 데이터 영역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K는 데이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K는 어디다? 430만 번지는 어디다? 데이터 영역입니다. 데이터 영역. 그 다음에 GG는 어디에 있어요? GG는 전역 변수이고 얘는 자동으로 어디로 들어간다? 예, 데이터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GG는 정적 변수가 돼서
데이터 영역이 위치에 데이터 영역에 위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그 변수의 특성에 따라서 메모리를 사용하는 위치가 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메모리를 사용하는 위치가 달라진다. 자,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그리고 매개 변수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따져가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변수가 생기는 것들이 사용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우리가 책장 정리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고서는 참고서대로,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모아놓는 칸이 다르단 말이에요, 층이. 그러니까 그것처럼 마치 각 변수들이 사용하는 위치가 다르다, 메모리를 사용하는 위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스택 영역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던 내용 조금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혼란스러운 애들은 지우고, 자, 지지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역 변수도 지우겠습니다. 뭐 말을 해볼 거냐면 이제 호출을 여러 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K는 있고, K는 이제 출력하지 않겠습니다. K는 출력하지 않고 N과 A만 출력을 하겠습니다. N과 A만. 자, 한번 보죠. 자, N과 A만 출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메인 함수에서 A는 12이고 그 다음에 얘는 170만 번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네요. 얘는 한 번 호출했어요. 한 번 호출했습니다. 자,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봐보세요. 여기서 내가 호출을 한 번 더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여기서 자, 서브 호출을 할 때 여기다가 자, 30을 보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서브 호출을 하면서 50을 보냈어요. 이렇게.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이 공간이 계속 쓴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그 위에다가 쓴다고 그랬나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자 맨 아래쪽에 A가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N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N이. 그러니까 A가 요로 넘어가면서 N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끝나고 돌아오면서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N 아까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리고 얘가 30을 가지고 다시 가면서 또 요 자리를 또 쓴다고 그랬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니까 이 N이 사용되는 위치는 이 번지수는 항상 같은 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항상 그거를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번지수 같은 게 증명이 됐나요? 자, 번지수가 같은지 증명을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맨 아래쪽에 A가 있어요. 맨 아래쪽에 자, A가 있어요. 76번지네요. 76번지. 676번지네요. A가. 근데 N이 170만 3464번지네요. N이 3464번지. 여기를 썼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갈 때 여기 생기고 돌아오면서 반납. 또 이렇게 가지고 또 생기고 또 돌아오면서 반납. 또 이거 갖고 갈 때 생기고 여기 생기고 돌아오면서 또 반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N은 항상 같은 번지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 스택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스택 구조가 아니라 이렇게 메모리를 이렇게 쓴다 그러면 여기 쓰다고 한다면 번지수가 다 다른 번지가 나오겠죠. 근데 스택을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번지수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자꾸 여러분도 코딩을 해보시고 따져보세요. 그리고도 혹시 이해가 안 되면 게시판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재기 호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해가 됐고요. 자, 재기 호출은 제가 코딩을 해놓은 거 있으니까 역시 그대로 좀 가져다가 활용을 하겠습니다. 자, 재기 호출입니다. 서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혼란스러우니까 이것도 아까 것처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 실행을 해볼게요. 아까는 번지수가 어떻게 됐었냐면 같은 번지를 계속 쓰고 있었죠. 기억나세요? 아까는 같은 번지를 계속 쓰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번지수가 다른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일단 한번 보세요. 얘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대신 천천히 얘기를 할게요. 이거 이해하는 데는 좀 난이도가 있는데 천천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혹시 화면이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천천히 좀 집중해서 한번 봐주십시오. 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메인 함수부터 시작을 합니다. 함수가, 자, 메인 스타트, 그러니까 이게 출력이 됐죠. 메인 스타트. 그 다음에 메인 엔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끝나면서 이게 출력이 됐겠죠. 이건 어렵지가 않죠.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함수 이름은 서브입니다. 서브이고요. 얼마를 전달했냐면, 3을 전달을 합니다. 자, 최초로 함수가 3을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천천히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혼란스럽습니다. 자, n이 얼마를 받았나요? 3이죠, 3. 3. 그러니까, 자, 프로그램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지금 어떻게 생긴 거냐면, 자, n이 3이 하나 떴어요, 여기에.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리고 물어봅니다. 아, 출력을 합니다. n은 3이고 주소를 출력을 했습니다. 여기 이 문장이에요. 즉, 이 문장은 여기죠, 여기. 여기가 이렇게 출력이 쭉 된 거죠, 이렇게. 맞죠? 여기서 한 문장이 출력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뭘 하고 있는지 볼까요? 뭘 하고 있는지를 보냐면, 자, if n이 0하고 같으냐라고 물어봤습니다. n이 0하고 같으냐? 아니죠. 0이 아니잖아요. 3이잖아요. 지금 3. 지금 n이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은 실행을 안 하는 거죠. 이 문장은. 그리고 이 문장이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자, serve n-1을 했어요. serve n이 지금 얼마예요? 3이라고 그랬죠. 3. 그러니까 3-1이에요. 자, 해보면 2네요. 결과값이. 2를 가지고 함수를 호출합니다. 근데 서브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을 또 일로 같이 자기를 또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즉 여기서 한번 자기를 또 불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n을 2 해갖고 얘가 얘를 이렇게 불러내는 거예요. 이거 지금 메모리 그대로 있는 상태예요.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안 없어졌습니다. 주소 번지수 안 없어졌어요. 자, 어떻게 하냐고요? 요 값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n이 2를 가지고 일로 왔습니다. 색깔 바꿀게요. 자, n이 이번에는 2를 가지고 일로 왔습니다. n이 지금은 2입니다. 이제 2. 그러니까 출력합니다. n은 2이고 번지수를 출력을 해봤어요. 자, n이 2일 때는 요 라인을 출력을 했죠. 요 라인. 그러니까 n은 2이고 번지수를 가만히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번지수가 다르잖아요. 즉 여기에 있는 n과 여기에 있는 n은 번지수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직 메모리 안 없어졌어요. 메모리에. 예, 그림을 제가 거꾸로 그렸군요. n이 맨 밑에 바닥에 깔려 있겠죠. 이해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봐요. 맨 아래에 깔려 있겠는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n이 0하고 같으니? 라고 물어봤죠. n이 지금 2잖아요. 0이 아니죠. 그러니까 역시 이 문장은 건너뜁니다. 자, 이번에는 요 문장이 또 수행됐어요. serve n-1이에요. n은 좀 전에 얼마였어요? 2였잖아요. 2-1이니까 얼마예요? 1이죠, 1.
그러니까 2를 가지고 또 갑니다. 또 색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서브가 얼마를 가지고 자 2를 가지고 왔습니다. 1입니다. 이번에는 서브가 자 2를 가지고 출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라인이 출력됐네요. 그러면 자 다시 여기서 n이 1이에요. 그리고 번지수는 여기 또 틀리죠? 얘는 044번지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n이 0하고 같으니? 라고 물었습니다. 1이잖아요. 0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건너뛰겠네요.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호출을 또 했어요. 서브 n-1이에요. 또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n-1이니까 1-1이니까 0 맞죠? 1-1이니까 0입니다. 자, 0을 가지고 여기로 왔어요. 이번 0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자, 쭉 출력을 했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0이 출력이 됐어요. 그러면 자, 또 하나가 출력이 됐는데 이번에는 n이 0이 된 거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렇게 부르고 자, 여기서 이렇게 불러갖고, 지금 메모리 이렇게 지금 네 개가 떠 있는 거예요. N이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개가 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 그러니까 N0이죠. 지금 0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if. 자, 0하고 같으니? 라고 물어봤죠. 이제 참이죠. 드디어 0이 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잠시 중단을 화면에 출력했어요. 잠시 중단이라고 화면에 출력이 됐죠? 잠시 중단이라고 화면에 출력이 됐어요. 그 다음에 return 했습니다. return. 자, return 이게 중요해요. return. 자, return 하면은 어디로 돌아가나요? 나를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를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가요. 나를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가요. 즉,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return 하니까 나를 호출했던 곳으로 여기로 들어와요. 여기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여기, 그러면서 이거는 메모리에서 사라져주겠죠. 이 부분은. 자,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 n이 1일 때 요 문장까지 여기로 오는 거예요. 요 문장. 그러면서 n이 여기 1일 때 여기잖아요. 요 문장 출력해야죠. 그때 당시 n이 1이잖아요. 맞나요? n이 1일 때 여기 출력했죠. 맞죠? 예, n이 1일 때 그러니까 이거 출력을 한 거예요. n이 1일 때. 예, 번지수는 여기 똑같습니다. 여기 똑같아요. 요 n이 똑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가 끝났죠. 그럼 이 함수가 끝난 거예요. 이 함수가 이제 완전히 예, 함수 실행 자체가 끝까지 왔죠. 그러면 나를 호출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예, n이 2일 때 여기로 돌아가는 거죠. n이 2일 때 여기로 돌아가면서 얘도 없어지겠죠. 그럼 n이 2일 때 여기로 돌아왔어요. 이제 n이 2일 때 여기로 와서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출력을 해요. 그러면 n이 2일 때 출력을 했죠. 여기서 2일 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또 짜게 돼요? 이렇게 또 짜게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짜게 되겠죠. 그래서 출력을 했고 얘도 마무리됐으니까 끝나고 얘도 끝나겠죠. 없어지겠죠. 그리고 얘도 돌아가겠죠. 어디로 돌아가요? n이 3일 때 또 여기로 들어오겠죠. n이 3일 때 여기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장을 또 실행해요. 그러면 n이 3일 때 이렇게 출력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얘는 또 이렇게 짝이 되죠. 그래서 n이 3일 때 출력이 되고 끝나면 이제 그때 어디로 돌아와요? 이제 여기로 돌아오는 거지. 여기로. 여기서 3일 때 돌아 여기로 와서 메인 엔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프로그램이.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복잡한 거 맞아요. 예, 조금 많이 복잡하긴 한데 천천히 하면 따져서 추적해 가보시면 얘가 어디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천천히 한번 따져서 가서 보시면 어떻게 프로그램이 제어가 왔다 갔다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먼저 가장 먼저 생성이 됐던 이 N은 얼마냐면 3일 때죠. 3일 때. 3일 때. 3일 때께 가장 먼저 N이 3일 때가 가장 먼저 생성됐고 그 다음에 n이 2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n이 1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맨 위에 n이 0일 때가 있었어요. 그럼 없어질 때는 어떤 순으로 없어진다? 예,
last in, first out이잖아요. 가장 나중에 생긴 애가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짝을 이렇게 그대로 찾아주시면 돼요. 예, 나중에 생긴 애가 없어지는 걸로는 가장 먼저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없어지게 돼요. 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recursive call, 재기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재기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를 또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거를, 자, 봐보세요. 자, 요거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그냥 이건 그냥 듣기만 하세요. 여러분 팩토리얼이라고 들어보셨죠? 팩토리얼. 자, 팩토리얼. 팩토리얼 이거 뭐냐면 그 이거요. 자, 팩토리얼. 자, 5는 자, 우리 이렇게 쓰죠? 수학식으로 써볼게요.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의미하죠. 맞죠? 그럼 이 식을 잘 보세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5 곱하기 4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죠? 그러면 4는 다시 4 팩토리얼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맞죠? 그럼 이거는 또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4 곱하기 3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럼 3은 다시 3 곱하기 2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자, 이거를 n으로 놔 보세요. 이게 n이라고 한다면 n 팩토리얼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요? 이럴 때 이걸 함수로 만들고 계속 재기적으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요 부분 제가 쭉 지금 설명해 드린 거, 이 부분, 자, 이 부분, 요 부분, 혹시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천천히 따져보세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한번 이 부분 화면 정지해 놓고 따져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지역 변수, 전역 변수,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정적 변수 이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함수를 호출할 때 스택 영역을 사용을 한다. 매개 변수가 스택 영역을 사용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자기 자신을 부르는 함수, 되부름 함수, 리커시브 콜, 재기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한번 분명히 따져보셔야 됩니다. 재기 함수는 반드시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시다 보면 알고리즘까지 하시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재기 함수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돼서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성능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개념적으로 재기함수가 어떤 거다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메모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누적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 반복하십시오. 예,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실수까지 우리가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같은 자리만 사용을 하는 거,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이거랑 그 다음에 재기 호출로서 계속 이어지는 거 구분을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조금 아주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약간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긴 한데 잠깐 그 코드를 자꾸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스택은 무슨 구조다? Last in, first out. 즉 가장 먼저 가장 나중에 들어간 애가 가장 먼저 빠져나오는 구조이다. 우리 메모리는 스택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지역 변수랑 매개 변수가 스택을 사용을 합니다. 일반 변수, 예, 스택을 씁니다. 그 다음에 뭐도? 예, 매개 변수도 스택 씁니다. 일반 변수, 스택, 매개 변수도 스택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역 변수는 어디를 쓴다? 예, 데이터 영역을 씁니다. 데이터 영역. 그 다음에 지역 변수는, 자, 보세요. 모든 지역 변수는, 자, 지역 변수가,
스택 영역만 몽땅 다 쓴다 이런 아니에요. 대부분 스택 영역을 사용을 하기는 하지만 지역 변수도 데이터 영역을 쓸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역 변수가 데이터 영역을 사용을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정적 변수라고 부려요. 그 앞에다가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데이터 영역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기 호출은 뭐다?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거. recursive call.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함수, 대부르는 함수, 재기 호출. 여기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4강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그 1장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최초로 이제 포인터를 시작을 해가지고, 자, 포인터는 뭐라고 그랬나요? 핵심 변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포인터는 변수입니다. 뭘 저장하는 변수다? 메모리의 주소를 저장하는 변수다. 자, 요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포인터는 자료용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4바이트다. 기억나시죠? 포인터는 4바이트다. 아, 그런 얘기 했었고, 그 다음에 메모리는, 자, 맨 밑에 스택, 그 다음에 힙, 데이터 영역, 코드 세그먼트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스택 구조는 가장 나중에 들어간 애가 먼저 나오는 last in, first out 이런 구조이다. 그 다음에 일반 변수랑 그 다음에 매개 변수,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변수들은 스택 영역을 사용한다. 전역 변수는 어디를 쓴다? 데이터 영역을 사용한다. 자, 여기까지 1장 전체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장에서는 뭐 할 거냐면 이제 진짜 재밌어집니다. 포인터를 왜 써야 되는지 이제 진짜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1장 여기에서는 포인터의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었다면 다음 장에서 이제 드디어 정수 배열과 포인터가 만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배열과 포인터, 함수와 포인터 얘네들이 섞여 있을 때 대부분 여기 와서 이제 어려워. 진짜 어렵다. 포인터 어렵다라고 많이 포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저랑 같이 할 때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천천히 잘 이끌어 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재미있는 배열과 포인터의 관계, 함수와의 관계, 다음 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